자, 오늘 국제유가는 또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축유 방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IEA에서 비축유 1억 2천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이다 라는 결정. 과연 국제유가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또 물가, 인플레이션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식시장의 지수나 종목도 떨어졌지만 국제유가도 좀 오늘 새벽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축유를 더 방출하겠다, 미국도 뭐 더 방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좀 안정이 될까요? 사실 이제 안정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유가 부분들이 좀 하락을 했던 게 주간 에너지 이제 비축량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고량, 240만 배럴 정도가 이제 남았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재고량이 남았구나, 안도의 한숨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국제에너지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억 2천만 배럴을 지금 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전에는 미국이 또 1억 8천만 배럴을 6개월 동안 이제 방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시간성, 그러니까 초재기가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랄산 원유가 매일 이제 300만 배럴 정도를 이렇게 생산을 해서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방출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전쟁이 6개월 안에 끝이 나고 다시 어떤 뭐 푸틴에서의 정권 교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내에서의 어떤 안정세가 이어진다, 이런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방출 결정을 한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유가 부분들의 변동이 조금 많이 떨어지니까 다시 베팅을 해야지, 그래서 유가 선물을 좀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결국은 우리가 증시의 부분을 봤을 때 선물 부분들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우회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이 변동에 대한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뿐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유로존 PPI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는 예상 대비 이제 1%포인트 좀 하락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물가가 안정세로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 기준으로 PPI, 유로존 PPI 지수를 보시면은 거의 35%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보다 물건을 35% 더 웃돈을 주고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 평가를 하실 때는 지금 제조업종들이 너무도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과거에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제조업종들 중에서 주가가 안 종목, 안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필수 소비재 위주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업종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도 소비업종을 섹터가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미 선 반영된 종목들보다는 종목 대비해서, 단기 순익 대비해서 저평가됐던 종목 중심으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좀 더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는 매력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흐름을 좀 통해서 우리가 또 금리 인상기에 투자할 만한 섹터라든지 골라야 할 기준들을 함께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덕호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